유저 가져와. 유저 가져와. 아, 그렇지. 먹을 거 있어. 자, 박수. 하나, 둘, 셋, 짝. 어제 생각보다 기빈이 형 그랬어. 어제 그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이랬는데 슬레이트 찌라는 소리 했는데 기빈이 형 갑자기 나랑 먼저 촬영할 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읍니다. 네. 오늘 지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죠. 와하. 어른. 네. 어른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른의 다 들어와. 당겼어. 멤버들과 속 깊은 얘기하면서 네 이제 팀이 해체되는 과정을. 일단 그럼 우리 규빈이 형부터 네. 자기가 고른 술을 보면 몰라 이씨. 뭐죠? 까만 거 보면 몰라 이씨. 오케이. 흑맥주 하자. 와. 저는 자 소주와. 야. 이렇게 와. 소맥. 네. 맛이 계획입니다. 네. 나인이가 또 소주 좋아해서 5대5 비율로 마신다고 들었어요. 술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창 멋모르고 이제 깝칠 나이죠. 그러다가 네. 한 방에 훅 가봐야지 이제 맞습니다. 길에서 한번 자보고 해야지 이제 정신 차릴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찾고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주고. 맞습니다. 네. 경험담인가요? 러브시 경험담. 저건 중정이 즐겨 먹었다네. 잭 다니엘. 1932년산. 그다음 니에.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도 가끔 안주 같은 거 먹을 때 술을 즐겨 먹는데 저는 호가든을 먹을 거예요. 호가든이라고 이 시국에 지금 메가든이라고 해서 메가든. 메가든. 메가든을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든 장군. 메가든. 메가든. 랄랄랄라. 오케이 다음. 뭐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소주. 아 초심을 잃지 않겠다. 자 그럼 다음. 잃지 않겠다. 긴 말하지 마. 다음. 다음 레골라스 한마디 해. 네. 저 카스 마시려고요. 아. 됐어. 너는 그만하자 이제. 다음 우리 이제 뭐 할까요? 네. 아 네. 그거 다 보이니까. 그냥 뭐. 다들 혹시 술 얼마 만에 먹어요 지금? 저 지금 몇 달 만입니다. 다들 몇 개월 만에. 다 오랜만에. 그럼 진짜 귀엽다. 저는 MT 이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마셔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다 같이 먹었잖아. 근데 왜냐면 그날 먹은 게 아닌 게 우리 그날 안주만 엄청 먹었어. 일곱 명이서 술값 2만 원, 안주 30만 원. 저희가 지금 안주를 시킨 상황인데 안주가 오는 순서대로 저희의 서열이 아. 저는 소곱창 시켰어요. 아, 대박. 훌륭해. 부초스 배우상 BHC 프링클 상. 와, 잘생겼다. 누가? It's the matter! Okay,
처음부터 할게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계속 봐줘야 돼. 옆에. 어,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동그라미 있어야 되는 게 가려지니까. 지금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 네. 네. 아싸 넘어. 아싸 넘어.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넘어. 아싸 넘어. 아싸 넘어. 그러면 오빠 걸렸다. 누가 한 명 걸린 거야? 내가 너 집었어. 파시세.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봐봐. 어, 그렇지. 밀 걸린 거지. 밀 걸린 거지. 지목했다고 쩌쩌 높으면 안 돼.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쩌쩌쩌쩌쩌쩌. 오케이. 아, 그래.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쩌쩌쩌. 진짜 사랑하니까 이렇게 조절해 주잖아. 그렇죠. 안 사랑하면 막 다른단 말이야. 자, 렛츠 고. 와우. 술 게임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술 게임만큼 네. 잘 마시겠습니다. 먹고 우리는 이제 얘기 좀 합시다. 맞아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너무 재미없게 끝나고 같지 않나.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 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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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어 좋지 좋지. 아싸 노. 걸렸어. 야, 근데 이거 흥미진진하구만. 그러면 많이 갔어. 방금 미리 멋있으니까 미리. 어, 미리가 보여줘 타주세요. 미리가 사랑하는 만큼. 준지한테. 미리 타놨어야지. 네, 저는 준지 형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사이다로. 아, 괜찮아. 어, 그 벌칙 줄 수 있어. 그게 준지한테 벌칙 줄 수 있어. 그치, 그치. 맥주 광으로서 준지가. 딱히 술을 먹이고 싶다. 야, 잠자. 미리야. 그러면 그 조건 주자. 원샷. 이거 있는 원샷. 거라도 원샷. 아, 원샷하고 트림 참기. 바로 잠깐 뭐 노래하기나 아, 아니면 막 올려놓고 PR, 아, 자기 PR.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미 먹고 바로. 올려놓고 미 불러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 5, 6, 7, 8. 계속 빨리 1절. 사비 끝까지. 계속해요, 계속해요. 계속 될 준비됐습니까? 네. 저희 뿌행 들을 준비됐습니까? 뿌행 보여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예예. 예. 오 뭐야? 와 규빈이 형 다른 사람이네. 프리미엄이네. 아 그게 신기한 거야? 어. 헐 귀여워. 애기 두 명이 있는 거 같아. 아 잘도 보네. 너만 애기지. 규빈이 형은 지금 나이가 뭐 새끼가. 어 나 그 나인이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얼굴 좀 더 애때긴 한데 비슷한 거 같아. 네. 저는. 지금 얼굴이 더 와 근데 애기 같다 이제 다 애기 같다 이렇게 다 애기 같지? 애기 같다. 뒤에 리에 형도 애기 같네 이렇게 젖살이 빠진 아 거. 저런 모습 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네. 모습인데 영상에서만 네.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우리 지금 카메라 앞에서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 같아 다 지금 익숙하지 않아 정면을 못 쳐다보고 쳐다봐도 이게 몸을 계속 가만히 있는지 계속 있는지 너 진짜 애기다 지금 너무 성숙해졌죠? 너 중학생 같아 귀엽다 야 아 진짜 우리 진짜 긴장했다 헐 준영이 아, 저 때도 머리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훨씬 그리고 이때가 이때 울었잖아 미리 저 계단에서 울었어 아 계단에서 벽을 폭 치면서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울 뻔했어 나도 근데 사실 나도 어떡해 와 우리 올라간다 아 잠시만 나 뭐 나올 거 나 뭐 나올 거 같은데 가자 저 전화기 아니라 저 사진이 풀리자마자 친구들한테 카톡이 엄청 많이 왔어 너 뭐냐? 이제 하이라이트 나오잖아 하나 둘 셋 뿅 저거 보러 갔어요 저거 보러 갔습니다 울어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다시 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도 우네 아니 저게 뭐냐면 다시 컴백을 아, 할 수 있을 미리 울고불고 난리 나네요 정말 저는 제가 안 운 이유는 뭔가 감격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우니까 뭔가 그 상황이 웃겼어요 일단 야. 이 사람이 우는 것부터가 웃겼어요 왜 이렇게 웃기냐? 끝나구나 아, 감동적이다 이 사람이 울어가지고 웃겼어 아, 맨, 저 위에 저거 맨, 아, 저희가 아. 세상에 첫 공개되는 그 티저 영상 우리 이거 진짜 5월 2일이었나? 1일이었나? 이 영상을 제일 많이 봤어
5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이게 그때 공개됐잖아. 티저가 공개될 때 저는 완전 너무 떨려. 저는 손을 완전 벌벌 떨었어요. 맞아. 핸드폰 보려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맞아. 언제 올라오나 언제 올라오냐 언제 이러면서 아, 나 이거 우리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맞아. 아 처음에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가자. 우후. 오. 나 왜 저렇게 웃고 있냐 하면서 맞지. 뭔 소리야. 어허. 아 진짜 이때 보고 뮤비가 너무 길게 됐죠? 맞아. 그렇게요? 아 라라. 시절 다 외웠어요. 얼마나 많이 봤어요. 와 근데 진짜 저희 솔직히 개인당 이거 몇 번씩 봤어요? 근데 진짜 뭐 진짜 진짜 많이 봤어요. 저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같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나 진짜 많이 봤어. 나는 뭔가 힘들었던 때가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 3년 동안 연습하면서 감사하게도 데뷔를 해서 좀 200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쵸. 그때는 불확실한 미래였잖아. 그쵸. 어떻게 될지도 그쵸, 모르는 그쵸, 그쵸. 거였고 맞아요. 이번 연도에 또 우리가 데뷔를 해서 활동한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직 연습생의 시절을 그치 그치 우여곡절이 많았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죠. 반은 연습생이었고 반은 이제 데뷔를 해서 이렇게 형 말이 맞네. 그러게 네 생각하면 지금 되게 행복한 것 같고 데뷔를 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데뷔를 자랑하실 수 있고 응원해 주시고 저는 이겼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를 받아주시면 전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연습생 때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뭐 이제 끝났니? 뭐 안 피곤하니? 약간 이랬었는데 이제는 유정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행복해. 나는 아직도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게 엄마가 맨날 전화 받을 때마다 연예인 이러는데 그래서 나 요즘 엄마 전화 받기 전에 일부러 소리 되게 낮춰놓고 받아. 왜냐면 그게 다 들리잖아. 그래서 통화 안 해도 제가 제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전화 딱 받을 때. 왜요? 연예인이 들리나 안 들리나. 어머니 네 사랑합니다. 아 이게 또 걱정이 많았는데 확실히 우리의 좀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요. 그치, 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멤버들 최순단 뒷자리 합들고 늙어서도 틀리 갖고 도망가고 막 약간 그리고 이제 여러 팬 여러분들과 추억 많이 쌓아가고 싶고요. 저희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올려놓은 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저희가 뭐라고 그쵸?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변하지 않고 훨씬 더 발전되는 그런 멋진 내 아티스트가 되도록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한 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해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올리온 오브 파이팅.